맛있겠다. 아 오늘은 아 오늘 어제 약속드렸던 뭐 얘기했던 대로 빅맥 빵이 좀 바뀌었다 그래서 저번에 한번 먹어봤는데 저번에는 국룰 빅맥으로 시켰었거든요. 이번에는 1955버거로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웃긴 인성 논란. 아 상스치콤은 메가맥은 그거 패티 시켰는데 빵 묻어나오는 거잖아요. 아이씨 나는 좀 맛을 함께 즐기고 싶어. 베토디는 나는 조금 칠리소스 맛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아 베토디가 각인가? 아씨 1955랑 빅맥 하나씩 시킬까요? 그러면은? 어허 1955가 존맛이라고? 근데 이건 세트를 시킬 수밖에 없어. 빅맥 버거 단품이 5,200원이거든? 빅맥 세트가 5,500원이야 뭐야? 300원만 추가하면은 감자튀김이랑 콜라를 주는데? 치즈버거 먹어볼까? 치즈버거? 조그만 거! 그러니까 난 그거야 와퍼 하나랑 와퍼 주니어 하나랑 세트 하나 먹으면 딱 맞아 나는. 맥놀에서 오늘 좀 안 끌리는데? 더블 치즈버거 한번 시켜볼게요. 더블 치즈버거 솔직히 인정? 띠드버거 돼지 아, 씨, 아, 뭐야! 아, 이게 뭐냐고! 오징어 땅코. 맛있다. 여기 뒤 보낸 사람 80. 오늘 먹을 음식은 1955버거와 더블 치즈버거. 요즘 맥도날드가 전체적으로 업그레이드도 되고 빵이 좀 바뀌었다는 얘기들이 좀 많았었어. 솔직히 인정? 대표도 바뀌고 대표가 바뀌어서 바뀐 거지. 그러니까 이게 바뀌면서 대표도 바꾼 게 아니라 대표가 바뀌면서 버거 이 빵도 바뀌고 약간 근본 됐어. 어 맞아. 치즈버거도 그냥 치즈버거가 아니라 더블 치즈버거로 시켜봤습니다. 예, 또 근본이죠? 어렸을 때 맥도날드 가는 이유 중에 하나였던 해피밀을 사면 쓸모없이 배부른데 괜히 줬던 치즈버거 뭔지 알지? 나는 장난감 시켰는데 배불러 죽겠는데 햄버거 하나 더 줘. 버니 빵이 어우 때깔이 지리는데? 더블 패티거든요? 바뀌긴 좀 바뀌었어. 아 깨가 없는 거는 요 빵이 남아있을 거예요. 이거 좀 작은 거라서 그런 것 같은데? 좀 많이 업그레이드 됐다고 한 맥도날드 햄버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인 햄버거 맛있게 먹는 방법 약간 옛날에 롯데리아 불고기 버거처럼 모양 만들어줘. 다 이렇게 잘 먹겠습니다. 이거 햄버거 패스가 봐! 엄청 맛있어 보이지 않아요? 야 퀄리티가 진짜 좋아지긴 좋아졌다. 아, 싹 내려갔어 지금 방금 전에. 존나 맛있다. 가끔씩 유튜브나 생방송 댓글에 이런 얘기도 올라와요. 목행님 너무 걱정돼요. 이거 정도는 괜찮아. 이제 점점 이제 사람들이 바뀌어. 이 새끼 이거 방송에서 점점 사람들이 한 번에 먹는 거 좋아하니까 오버하네? 저러다 뒤지지. 막 이러면서 이제 점점 악플로 변해가. 그리고 막 그런 거 진짜 순수한 사람들 있잖아. 왜 그렇게 쳐드세요? 약간 이런 거. 근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입에 들어갈 때 혀가 마중 나와가지고 이렇게 먹으면은 혀 밑에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 밑에서 숨 쉬면 돼요. 절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저도 먹다 뒤질 정도로 멍청하진 않아요. 그게 맞지? 야 먹다 야 얼마나 억울해. 야 이제 겨우 인생에서 1인분 처음으로 해보고 있는데 대학교 때도 1인분을 못했어요. 1인분을 못해가지고 엄마가 등록금이 내줬답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아직도 빚이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 생신 때 여행도 보내드리고 그러고 있는 건데 아무튼간에 지금 이제 겨우 인생에서 28 처먹고 대한민국 짱짱맨이라서 군대 2년 갔다 베리고 시간 병역에 의문합시고 가기 싫었는데 그거 2년 베리고 이제 겨우 1인분 하는데 이거 먹다 죽을 순 없잖아요. 알아서 조심히 먹겠습니다. 아시겠죠?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아 근데
걱정해 주시는 거는 너무 감사하죠. 걱정해 주는 거 너무 감사한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막 입안에 막 가득 막 이러면서 먹지는 않아. 이러면서 먹어요. 나 산소도 섭취하고 있어.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이거 뭐야? 이거 혓바닥이에요? 뭐예요? 자, 오늘 먹을 음식 먹고 있는데요. 또 먹을 음식은 어머니는... 베이컨 토마토 디럭스 맥도날드의 베스트셀러 중에서도 베스트셀러죠. 정확하지 않습니다. 낭설이에요. 아, 195였나요? 195였나? 너 읽으니? 이거는 포장지에 195라고 써 있었네요. 정답. 여러분들 역시 눈썰미가 좋으셔. 아니, 토마토가 너무 크게 들어있었어. 이거 봐. 싱그럽다, 토마토가. 맛있게 먹겠습니다. 아. 야, 양상추가 요즘 풍년인가 보다. 이렇게 많이 넣냐. 맛있다. 오. 야, 근데 확실히 패티가 좀 달라진 것 같긴 한데? 진짜로? 빵이 좀 작아져서 패티가 빵을 뚫어요. 아, 진짜로. 패티도 맛있어졌어. 195버거의 특징. 알싸하게 퍼지는 케찹 맛이 아주 일품입니다. 진짜 195버거 안 드시는 분들은 한번 드셔보시는 거 진짜 추천드려요. 아몽발라 오늘은 뭐야? 콜라야? 나 콜라 한 입만. 한 맛도. 목 설레나? 아. 와. 랜선 감염 의학. 아, 잘 먹었다. 치즈버거 두 개 시킬 걸. 오킹 형 입대고 뭐야? 난 엑스핑크 하신댕어. 나는 빠빠빠. 내가 13년도 6월 25일 날 입대했는데 13년도 6월 25일 새벽 5시에 빠빠빠가 유튜브에 풀렸었어요. 아, 이건 나 비하도 아니야. 나 너무 좋아해. 나 소율 개 좋아했어. 그러다 혹하긴 했지만 그 전 노래들은 되게 괜찮았던 것 같거든? Baby 빠라빠빠빠 댄싱 인 더 문나. 이거 약간 뭔지 알지? 옛날 노래도 되게 좋았어. 근데 빠빠빠 때부터 약간 좀 바뀐 거야. 그게 뭔지 알지? 6월 25일날 새벽 5시 나 입대하는 날 잠 못 자고 있었지. 그때 잠을 미친놈이지. 그때 못 자고 막 으씨 여기 왜 가야 돼. 아이씨 병역의 의무를 나만 지냐고 하면서 막 유튜브를 딱 들어갔는데 거기에 웬 하이바 쓰고 다 같이 또 빠빠빠빠빠빠빠 막 이러면 이거 죽일래. 야, 얘네가 하다하다 이런 것까지 안 해. 아유, 어떡하냐, 이거 망했다. 이러면서 내가 군대 들어갔거든요? 훈련소 갔다가 자대 배치 받아서 가는데, 자대 배치를 이제 받았어. 가서 갔더니, 선임들이 이러고 뛰어다녀. 이러고, 야, 화장실을 이러고 가. 야, 나는 몰카인 줄 알았어. 거짓말 안 하고? 다 이러고 뛰어다녀. 나 몰카인 줄 알았어요. 근데, 대박이 터졌었더라고. 아, 진짜야. 그때 이등병 때 선임들이 빠빠빠 너무 좋아해가지고, 나 재단실에서 빠빠빠 30분 동안 쳤어. 그 개 같은 거. 난 솔직히 말해, 빠빠빠 별로 안 좋아해요. 장기 집권해가지고, 아, 빠빠빠 30분 동안 쳤어. 별로 안 좋아해. 그거랑 옛날에 이제 예뻐, 머리부터 발끝. 요게 그 같은 시기에 이렇게 나온 노래였었어가지고, 레이디스 코드. 맞아. 그래가지고, 그 두 개 노래 제일 좋아했었지. 우리 소대장님이 레이디스 코드를 굉장히 많이 좋아해가지고, 화장실에서 예뻐 밖에 안 나와. 어우, 나 똥을 싸! 끙을 해! 끙을 하고 내 변기 보고 있으면 예뻐 말하고 그럼 내가 내 똥 보고 있다는 건가? 약간 이러면서 이제 오히려 그 쾌변을 도와줬던 그런 노래죠. 에, 저한테는 굉장히 추억이 있는 노래입니다. 좀 많이 안타까워지긴 했지만 아 근데 이거 아 나 연비 쓰레기 됐다. 근데 아, 햄버거 두 개 쳐먹고 배고프네. 아이씨 롤스로이스야. 아이씨 야 이거 뭐야.